S3000도 있는데 1100이고 디자인이랑 건반 내장 음질이 되게 좋다고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. 어디서 저희 나온 학생들이 거리에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 이런 거 이제 케이블 밖에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되고 모르고 이제 버리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이게 충전식이에요. 충전식. 그래서 발전기나 그런 게 없어도 밖에서 버스킹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. 진짜로. 디자인 정말 예쁘고 색상도 다양해요. 흰색, 검정,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 흰색을 한번 사봤습니다. 되게 이런 식으로 했고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. 얼마예요? 가격이 7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디자인 정말 예쁘죠? 디자인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디자인 완전 갑이네요. 뭔가 그 핸드폰이 갤럭시에서 애플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스마트 디자인 예쁘게 했다면 이거 좀 전자 피아노 개 좀 입문용 전자 피아노 개 좀 아이폰 같은 존재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예쁘고 터치 괜찮아. 그리고 이 펄이 들어갔네요.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나요? 반짝반짝. 흰색도 흰 건반도 그렇고 되게 만져보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남 목재로 만들었네요. 플라스틱이 아니고 되게 예쁜 것 같고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? 앞면도 봤을 때 되게 예쁘네요. 되게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컴팩트하네 확실히. 왜냐면 이게 넓이가 보통 전자편 이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되게 얇아요. 이 정도 되는데 얇고 스피커가 대신에 앞쪽으로 전방으로 쏘는 그런 거고 그러면은 라인아웃도 라이트 레프트 모노로 투 채널 출력단 있고 그리고 이거 미디 케이블 USB 단자 그리고 미디 단자 두 개 다 있네요. 여기다가 보면대로 꽂는 것 같아요. 또 보면대 중요한데 이게 피아노가 흰색인데 보면대가 또 검정색으로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안 좋을 것 같은데 흰색으로 나왔네. 흰색으로. 이렇게 해서 예쁘죠. 상당히 되게 예쁘네. 글씨체도 금색으로 해서 화이트 앤 골드 좀 이런 느낌 예쁜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매뉴얼에는 3시간 4시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버스킹 앰프 연결하면은 이제 기타와 보컬뿐만이 아니라 피아노도 버스킹의 시대가 되게 편해졌다. 금액도 높지 않고 좀 그런 느낌이다. 그래서 피아노 보컬들 좀 추천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PX S 1100. 따단, 따단.
PPL 아니죠? 광고 부탁드립니다. 아시오 광고는 아니고요. 그냥 학원하면서 이제 의도치 않게 피아노를 브랜드마다 되게 많이 사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악기사에서 이제 싸게 할인 받아서 50만 원 초반대, 50만 원대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충전식도 되고 이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된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. 굉장히 좋다.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이거 좀 여러 대를 샀을 것 같다. 근데 저희 학원에는 이미 피아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. 되게 좋다. 근데 어댑터가 없어요. 어댑터가 저기 있어. 이런 식으로 이제 어댑터를 찾는 일이 발생을 한다. 잘 봐야 된다. 이렇게 어댑터 찾았죠, 드럼셋. 보면은 이제 220볼트 그리고 110볼트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래요. 그래가지고 각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콘셉트도 종류별로 오는 모습이고요. 이거는 콘셉트가 세 개가 있네요. 돼지코 그리고 콘셉트 네 개가 왔네요. 네 개, 세 개도 아니고 네 개입니다. 네 개. 하나 더 있다. 뭐야 얘는? 페달. 페달은 기본용으로 줬네요. 기본용으로. 이걸 한번 연결을 해봐야겠다. 연결을. 모뎀이 하나 더 있어야 돼.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무겁죠? 아 여기 있네요. 자 반대편에 또 숨어 있었습니다. 여기서 펴주고. 오. 너무 예뻐. 불이 여기 들어와요. 봐봐. 키면은 들어와요. 다시 들어오고 로딩하는 것 같아. 이렇게 게이지 차는 것처럼 들어와서 건반이 막 무겁지는 않고 야마피115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스피커가 전방에 있어서 소리가 돌아서 들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 한번 앞쪽 보면 홈이 파져 있어요. 앞쪽에서 소리가 와요.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소리가 여기 충전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? 어? 아 이거 아니 잠깐 이거 페달이구나. 충전식이 왜 어떻게 되는 거야? 충전 안 되는데? 아직은 없네요. 아 여기 또 홈폰 잭이 두 개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핸드폰 잭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아 이게 충전식이 아니고 건전식 배터리 건전식이네요. 그래서 자 여기 A3 건전지가 A2, A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건전식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네.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다. 드럼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피아노. 연주 한번 해주시죠. 피아노 못 하는데. 사용 매뉴얼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. 이거 입문용으로 강추.
총평 괜찮다. 진짜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. 너무 일단 예쁘다. 일단 예쁘고 괜찮다. 끝. 또 봅시다. 바이. 손 흔들어 달래. 오, 해달 좀 연결해야 돼. 아, 그러네. 안 하고 있네? 한 달도 와이어리스. 그럼 조용히 옆에 가서 말해줘. 옆에서 제가 잘못 안 들어왔어.